되는데. 오빠 혹시 거지방이라고 들어봤어? 아 내가 아는 거짓말하는 거야? 왜 그 허경환이가 그 거지 그 유엔 있잖아 그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태진이 너도 한번 해봐라 500코인 그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 근데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들어봐봐 요즘 깨톡 오픈 채팅방에 거지방이 생겼거든? 아니 그 방은 뭐 이름이 그러냐 나는 그 방 하니까 이게 생각나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가방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 웃겨? 아니 언제적 얘기야? 아, 가방에 들어간대 아버지가. 오, 옛날 사람.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자 이분과 좋은 날의 아나운서가 지난 주말에 접선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예예 예, 이게 뭐 어떤 거예요? 예 윤태가 그 인별그램에다가 좋은 날에 하고 예 두 분의 예, 뒤태를 올렸다고. 아 일단 그 전에 네네. 제가 오늘 너무 예, 살짝 늦어가지고 아이, 네, 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아 별 말씀. 자 요 예. 인별그램에 올라온 뭐 이거는요 제가 그 행사를 갔는데 거기에 우연찮게 좋은 날에 아나운서 인터뷰하고 있는 걸 TV로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막 어딨어 어딨어 하고 찾다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접선을 야, 했죠. 어저께인 거죠? 이게 토요일이에요. 아 토요일 날이에요? 네. 토요일. 야, 이날 저 날씨 좋았어요. 그쵸? 엄청 예. 좋았어요. 황사도 네. 없었고. 맞아요. 그래서 예, 오랜만에 예. 만나가지고 또 아, 네. 뭐 항상 여기 오면은 가끔 만나긴 했지만 네. 뭐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예, 했습니다. 예. 9248번님 윤태 2023 슈퍼레이스 다녀온 거 봤어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 제일 좋았던 건 뭐예요? 네, 좋은 날의 아나운서랑 요 슈퍼레이스에서 만난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 어땠느냐? 네. 제가 그 택시 체험이라고 예. 실제로 그 차를 타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옆에 이제 타는 거 말하는 거죠. 와. 예. 한 200km 네네. 정도의 속도감을 느꼈는데 네네. 미쳤더라고요.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진짜. 오, 예. 네. 막 괜찮냐고 하는데 괜찮다고 한 번 더 해가지고 막 한 번 더 타고 네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 익사이딩한 거는 그 저기 막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놀이기구 이런 것들. 네. 근데 속도가 네. 막 느껴지니까 이 목이 간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진짜 이 레이서분들 목 운동 많이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뭐 안에 그 안전 장비가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윤태 이제 예, 코너 설명해야 되는데 이 네. 거지방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요즘 2030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바로 깨톡의 거지방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 거지방이 각자의 소비 지출 내용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는 멘트를 날리고 절약을 유도하는 깨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참여자 수가 1,000명이 넘게 모인 방도 있는데 한 참여자가 퍼스널 컬러 진단에 4만 원을 사용했다라고 올리자 다른 참여자가 퍼스널 컬러 진단이 왜 필요하냐? 옆에 얼굴 옆에 색종이 대봐라 라고 반박했고요. 아이돌 앨범 그만 사는 방법 없나요? 라는 질문에 본인이 아이돌이 되면 된다. 데이트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말엔 연애는 사이버로만 하세요 라는 답변이 달린다라고 야, 해요. 참 신기하네. 네, 예.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절약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경기 침체로 사소한 소비까지 줄여야 하는 젊은 세대들의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요. 윤태는 뭐 평소에 뭐 좀 뭐로 아껴요? 예. 저요?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내가 예, 단수를 시킨다. 예. 저는 네. 노력은 하는데 예. 이게 잘 안 되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식비를 좀 잘 줄이는 것 같아요. 아, 식비를? 약간 식탐이 없어가지고 배고픔도 잘 참고 많이 먹는 체질도 아니니까 식비가 제일 적어요, 저는. 야, 원래 먹는 거에다가 이제 그 코인을 많이 그쵸? 빠뜨리는데. 맞아요. 예. 네. 예. 근데 저는 진짜
거의 뭐 안 먹을 수 있을 정도. 야, 남자친구는 좋겠네. 우리 여자친구는 저게 노 음식이에요. 예, 공기만 먹고 살아요. 정말 조금 조금만 먹어도 배가 금방금방 차는. 야, 감사한 네. 일이네. 네. 진짜 감사한 일이야. 네. 예. 자, 본격적으로 이제 코너 대표봐야 되는데 메뉴판 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컷으로 만나보죠. 그렇습니다. 배우 장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화이글스의 홈개막전 시구자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로 큰 인기를 얻은 배우 정성윤씨인데요. 네, 실제로 한화이글스의 정말 엄청난 팬이시라고 들었는데 사회인야구를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이드시네요. 사이드로 시구를 하는 시구자는 그래서 기억에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잘 던지는 사이드암 시구자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회인야구에서 예. 박상원 포수가 약간 좀 놀래는 듯이 어우 그러면서 아니 저도 뭐 우리 윤태도 뭐 야구에 대해서 뭐 기술자지만 저도 그 야구를 좀 볼 줄 아는데 네. 왜냐면 투수 이거 발판에서 이게 던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진짜. 거기까지 공 안 가요. 그럼 절대 안 가요. 야. 와, 이게 이제 거기서 하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안 나가니까 패대기 치기가 그렇죠, 그렇죠. 나오거나 예, 꽂히죠. 아니면 뭐 또르르 굴러가거나 이 정도인데 야. 폼이 제대로입니다. 어유 그리고 뭐 우리가 얘기한 몸매도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요. 후속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너무 여유로운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네. 넷플릭땡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하도영 역할을 연기한 배우 정성일 씨가 4월 7일 대전에서 열린 KBO 리그 한화의 홈 개막전에서 역대급 시구를 선보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정확한 사이드암스로 투구폰으로 던졌는데 시구라고 하기에는 진짜 선수라는 선수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기도 했습니다. 야 사회인 야구 좀 하신 그런 게 보이죠. 네. 아니,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아 내가 오늘 그 윤태랑 그 오늘 야구 얘기하려고 내가 어저께 꿈 생각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네. 김성근 감독님이랑 저랑 이제 그 인연이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감독님이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상렬아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어머머. 이게 갑자기 생각나네. 예, 어제 꿈에 나타나셨는데. 이야. 자 윤태 오늘 뜨거운 단어 뭡니까? 현재 2023 KBO 리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뜨거운 단어 프로야구입니다. 윤태진 아나운서도 뭐 시구 해봤죠? 아 저 2017년도 네에 한 것 같은데요. 8월에 맞나요? 16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기아 타이거즈에 네, 했어요. 기아가 시구. 이제 연고니까 네네 시구하러 가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 아유 뜨영도 뜨영도 경험 있으시죠? 아 저는 그 저 박준금 누나랑 그 넥센 때 네. 그때 한번 이제 그 시구하고 김성근 감독님 몇백승 했을 때 예 그때도 예 올라가서 하고 네. 아 윤태 이제 올라갔네. 아, 영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연습 많이 했어요. 저거 엄청 예 부담돼요. 아니 제가 이때 네네. 진짜 그냥 주변에서 몇 번 던져보고 가면 된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제가 또 약간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마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연습한 것보다는 잘 못 던졌어요. 너무 긴장했구나. 네, 그래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저기 마운드에 올라가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예. 뜨영은 시타를 하셨네요. 아, 그때 중구미 누나가 아마 던졌을 거예요. 네. 예,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열렬히들이 경험했던 야구장에 관련된 추억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소개된 몇 분을 뽑아서요. 꿀잠을 위한 수면 음료. 야, 이런 게 있네. 와, 그렇구나. 수면 음료.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는요. 프로야구. 윤태 이제 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프로야구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 찾아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프로야구에 대해 몰랐던 사실, 각 팀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등번호 영구 결번에 대해서 알아보자. 프로야구에서는 각 팀의 레전드나 팀의 기여도가 높고 성적과 기록이 좋은 선수들의 번호를 영구적으로 결번 처리한다. 국내 프로야구인 KBO 리그에서는 총 17명의 선수가 영구 결번의 번호를 받았는데, 순서대로 보면 54번 김영진, 10번 윤동균, 18번 선동열, 41번 김용수, 21번 박철순, 22번 이만수, 35번 장종훈, 23번 정민철, 21번 송진우, 10번 양준혁, 11번 최동원, 7번 이종범, 26번 박경환, 9번 이병규, 36번 이승엽, 52번 김태균, 33번 박용택, 10번 이대호 선수의 순이다. 아하. 프로야구에서 영구 결번자를 배출한 구단은 7개로 한화, 삼성, 두산, 기아, LG, 롯데, SSG가 있고, KBO 역대 첫 번째, 두 번째 영구 결번은 모두 오비베어스가 가지고 있다. 아, 참. 전 다 알아요. 여기서 윤태는 모를 수도 있죠. 요 약간 위쪽, 네, 그는 잘 모르기도 어허. 하는데, 그래도 알긴 알고 있죠. 어허. 저도 공부를 했으니까. 네네. 네. 그리고 뭐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다가 이제 큰 보물이 뭐냐면 그 오비베어스 그 큰 공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예전에 뭐 박철순 형이나 뭐 윤동균 선수 뭐 이런 분들은 예전에 다 한자로 사인을 했어요. 아~ 한자로. 그리고 뭐 신경식, 윤동균 뭐 등등. 그렇군요.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선수 예 누가 있을까요? 뭐 저는 뭐 모르는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네. 다 여기 다 너무 다 알고 있는데요. 33번 박용택 선수. 어허, 네. 아니 멋있죠. 네, 잘생겼죠.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네, 예, 네. 예. 그때 그 영구 결번하고 한다고 그때 방송 때 만나가지고 네.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또 살짝 기억이 남네요. 저는 이제 인천이 연고니까 산미 슈퍼스타즈 때 이제 장명부 선수. 아, 이제 예, 고인이 됐지만 네. 예, 너구리. 예, 진짜 볼 잘 던졌죠. 예, 예. 자, 문자 왔습니다. 네, 0606님. 큰언니가 기아팬이라 언니를 따라 잠실구장으로 두산과 기아 경기를 구경 갔죠. 처음 간 야구장에서 두산 파울볼이 제 앞으로 날라와서 잡았어요. 옆에 꼬마 남자아이는 아빠는 그것도 못 잡냐며 엉엉 울고 그 뒤로 두 번 더 경기 보러 갔는데 세상에 두 번째 세 번째 두산 파울볼을 제가 다 받은 거 있죠. 언니도 이런 확률은 없다며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세 개의 파울볼은 친정집에 잘 모셔두고 있네요. 저는 뭐 첫 번째 보는 옆에 아이 뭐 줬다 오는 줄 알았는데 예, 예. 아주라 있죠 아주라 아주라 이 세 볼을 갖고 있다. 아 근데 네네. 처음 파울볼 받았으면 너무 신기해서 그럼요, 사실 그럼요. 소중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야 이게 딱 닿다가 저쪽으로 딱 토스가 되면 얼만큼 애쉬운데. 아 맞아 네. 누군가의 손에 튕겨져서 네. 막 이렇게 되면은. 자 네. 윤태 열렬이들을 위한 퀴즈 주시죠. 네, 자 지금부터 퀴즈 드리겠습니다. 초록 검색창에 야구 두 글자를 검색하면 2023 KBO 리그 정보에 경기 일정 부분이 나오는데요. 2023년 몇 월 며칠부터 시작이었을까요?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네, 예. 힌트 드리자면 네네. 거짓말해도 되는 날? 아하. 아하. 네, 열렬이들의 야구장에 관련된 추억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몇 분을 뽑아서 뜨상 선물 드립니다. 자, 도착한 문자 좀 예, 윤태 보죠. 네, 이경수님. 남편이 프로야구를 보러 자주 가니까 야구를 엄청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선수 이름을 잘 모르는 거예요. 황당해서 야구장에 도대체 뭘 보러 가는 거냐니까 황당하게도 치어리더 보러 간다고 오오. 하더라고요. 네네네. 선수 이름은 몰라도 치어리더 이름은 빠삭하다며 웃는데 강냉이 털어버릴 뻔했어요. 야 강냉이, 야 오랜만이네. 강냉이는 우리가 얘기하는 임플란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당당하게 치어리더 보러 간다고. 오히려 솔직하시네. 아니 왜냐면 이 치어리더 분들 이 팬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엄청 많으세요. 예. 네. 또 그 경기장에 가면 치어리더 분들 없으면 또 재미를 또 못 느낄 수 있으니까 응원의 재미를. 그리고 또 대만 리그에서 그 기아 그 출신 그 치어리더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더만요. 예, 그분 뭐 기아? 저 예. 기념품도 나오고 거기서 지금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요? 네, 엄청 유명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1759님께서 띠영님 야구는 인천 구도 인천 아니겠습니까? 박정권 안타! 깜짝이야.
찬미 슈퍼스타즈, 태평양 돌핀스, 현대 유니콘스까지 야구의 네. 계절이 돌아와서 너무 좋습니다. 좋죠. 문학구장에서 한번 뵈요. 재고 11년 후배입니다. 아우님 고맙습니다. 서해 빛과 소금이 되자 재고에서 항상 그랬죠. 2부에서 올게요. 살아갈 수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주상의 윤태진 아나운서 2부 시작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네, 김혜경님께서 네. 아까 영구결번 선수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전 영구결번 선수 중에 오비베어스 21번 박철순 선수 팬이었어요. 어허. 얼굴도 잘생겼고 야구도 잘하셨고 보고 싶네요. 그때 신랑은 해태, 전 오비 서로 이기겠다고 집에서 싸운 기억도 있습니다. 미남 투수하면 또 해태 타이거즈의 이상윤 선수 있었죠. 예, 잘생겼죠. 예, 예. 박용민님. 프로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는 정말 시즌만 되면 야구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야구를 모르지만 어느새 결과를 다 알고 있죠. 부산 사직 운동장 앞에 도라지 삼겹살 자리가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강추. 도라지 삼겹살 만세. 아하. 지금이야 뭐 저 문학구장이지만 저 인천은 도원구장이었거든요. 네. 거기 옆에 이제 그 순대집 유명한데 엄청 많았었는데. 예. 그 야구장 그 근처에 맛집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먹으러 네. 다니는 것도 또 재미죠. 그럼요. 예예. 예. 자, 저희가 퀴즈로 초록 검색창에 야구 두 글자를 검색하면 2023 KBO 리그 정보에 경기 일정 부분이 나오는데 네. 2023년 몇 월 며칠부터 시작이었을까요? 라고 문제를 드렸는데요. 도착한 문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지님께서 정답은 4월 1일. 전 결혼 전에는 시즌권 끊어서 한 시즌에 100경기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요즘엔 코로나의 육아에 가기 힘드네요. 와, 100경기면은 뭐 와 어마어마하네. 그냥 거기서 산 거네. 거의 대부분 가신 건데 그러니까. 네. 와. 대단하시네요. 4584님께서 예. 정답 4월 1일이요. 저는 롯데팬이에요. 몇 년 전 개막식에 가서 티켓표에 번호를 불러서 선물 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제 옆에 아저씨가 1등 자동차 경품에 걸렸는데 와. 그 아저씨가 상품 받고 올라오는데 모든 관객이 아주라 아주라 자동차도 아주라 외쳤답니다. 진짜 웃겼었는데. 보행기면 원래, 줄 텐데 보행기면. 네, 원래 그 롯데에서 파울볼이나 볼 네네. 받으면 아주라라고 외치잖아요. 재밌었네요. 와. 그래 야구장에서 이제 몇 번 불렀는데 거기에 당첨되면 진짜 기분 좋죠. 네. 자 오늘 정답은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4월 1일이었습니다. 야, 진짜 뭐 프로야구 하면 뭐 할 얘기 진짜 많죠. 저도 그 어린이 회원 때 그 저 삼미 슈퍼스타즈 그때 6학년 때였는데 그때 그 어린이 회원 그 수건을 갖고 있으니까. 와,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예, 유니폼도 갖고 있고. 그게 그 어릴 때 추억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맘만은 예,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커피 쿠폰 받을 분들은요. 선거표 꼭꼭 확인하길. 네, 이제 열렬히들이 경험했던 야구장에 대한 추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포님, 전 2020년에 기아 타이거즈 팬으로 야구에 입문했습니다. 당시 TV 중계로 보다가 직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21시즌에는 7번이나 직관을 갔는데 제가 갔을 때 딱 한 번 이겼어요. 야구장에서 정말 목이 터져라 응원했는데 저는 참 운이 없네요. 이 저 윤태 이 고포님처럼 어떤 분들이 이제 마음 먹고 자기 팀이 응원하러 갔는데 자기만 가면 줘. 그래서 패요, 안 패요. 가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맞아. 패배 우정. 승효도 있잖아요. 승리 우정. 어때요? 윤태는 그 직접 그 본인이 야구장 갔을 때 기아가 계속 이깁니까 집니까? 저는 그 어차피 야구장에 그때 제가 한참 일을 했을 때는 야구장 네네. 일을 하러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시구하러 간 날은 졌어요 이겼어요 졌던 것 같은데 이겼어요? 이겼나? 이겼나? 아니 많이 미안스러워 졌나? 모른대요 나도 김성근 감독님 그때 몇 백승 했을 때 그때 가서 시구했는데
그날 졌나? 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엄청 부담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네네. 약간 저는 이게 이 시구 갔던 게 또 저희 엄마가 엄청 팬이셨거든요. 기아 타이거즈. 네네네. 그래서 되게 약간의 책임감을 가지고 갔었는데 졌는지 이겼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근데 꼭 그 바람이 있으면 그때 약간 좀 스코어가 안 나오더라고. 맞아요. 예예. 3410번님. 네, 제가 야구를 좋아하진 않지만 20년 전 인천 사는 친구를 따라서 딱 한 번 문학경기장에 가봤는데요. 거기서 뚜용을 만났어요. 어, 그래요? 연예인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어서 한참을 쳐다봤는데 그때도 입담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아, 20년 전이요? 와, 20년 전이면 절대 기억 뭐, 안 나실 것 같아요. 호랑이 뭐 굴뚝 떼던 시절 아니에요? 예. 와. 와. 그래도 20년 전이어도 이분은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도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좀 흘렀겠네. 네. 예. 20년 전 기억이 지금 예 지금 방금 전에 한 얘기도 뭔지 모르니까 예예 20년 전 얘기 모릅니다. 네. 예. 자 다인님, 전 대학생 때 야구장 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치킨을 얼마나 팔았는지 몰라요. 7회말이 지나면 야구장 응원석으로 가서 남은 치킨 파느라 야구 경기는 뒷전이던 우픈 기억이 있네요. 그래도 알바의 장점, 경기 전에 선수들한테 사인볼 선물도 받고 경기도 공짜로 보고 이젠 다 추억입니다. 아. 윤태는 그거 모를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응원하던 팀 만약에 이렇게 지고 그러면 예전에 그물망으로 돼 있었거든. 네. 거기 막 타고 올라갔거든. 타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청춘을 바쳤는데 너네가 성적이 이게 무슨 꼬라지냐 막 이러면서. 맞아.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네. 지금은 뭐 안전장치가 다 돼 있고 네. 의식이 좀 많이 좋아졌지만 네. 막 뭐 던지고 네네. 선수들 맞고 막 이랬으니까. 아, 그렇죠. 예, 이제 뭐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젠틀해진 건데. 네. 근데 그 그물에 매달렸던 형들은 그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네. 왜 몇 잔 먹어서 그런가? 릴렉스 돼서 그런가? 그 정도면 보통 이 선지 흘러야 되거든요. 한 3만 한 3m에서 떨어졌는데도 빌라 높이에서 떨어졌는데도 무병장수야. 그 다음 날 가면 또 흔들고 있어 그물을. 야 나와. 산미가 워낙 졌거든. 아 너무. 그때 고릴라 부끄러워. 형이라고 있었거든. 나와. 고릴라 형. 그럼 떨어졌는데 또 살아있어. 아, 또 오고 또 오고. 건강하셔. 지금 뭐 노래방에서 돈 엄청 벌었다고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대단하네. 나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더라고요. 그 형 그때 학교를 안 다녔는지 나랑 몇 살 차이도 안 났어요. 네. 네. 다음 8100님.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녁에 경기를 보러 갔는데 친구의 친한 남사친과 그 친구 줄줄이 와서 즉석 미팅이 됐어요. 같이 맥주 마시면서 응원했는데 갑자기 키스 타임! 전광판에 오늘 만난 남자분과 제가 잡혔는데 그분이 실례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제보를 잡고 뽀뽀를 쪽! 그렇게 커플이 됐죠. 어허, 야, 뭐 이거 럭키하네. 잘못하면 포토라인 서요. 예, 네. 5488번님. 안 부러워요. 네. 네네. 자, 5488님. 친오빠가 유명하진 않았지만 프로야구 선수였어요. 부모님이랑 야구장에 가서 투수였던 오빠가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모습을 처음으로 직관했는데 가슴이 뭉클. 아, 어마어마하지. 맞아. 너무 마음 졸일 것 같아요. 진짜 가족분들. 야,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해서 대학까지 가고 고등학교까지 가고 그러면 그 실력은 거기서 거기예요. 그쵸, 맞아요. 예, 우리가 네. 얘기하는 거 한 장 차인데. 예. 자, 혹시 뭐 네네. 인연이는 야구 선수 있으세요? 저는 다 그냥 뭐 다 친한 편이죠. 뭐 정근우 선수도 그렇고 오. 추신수도 그렇고 이대우도 그렇고 오. 뭐 다들 뭐 이제 근데 요즘 청춘인 선수들은 예 잘 예 아, 예, 예, 응원만 그쵸. 하지. 네네. 뭐 대호나 뭐 요 정도까지는 이제 예 김태균 등등. 예예. 예. 우리 윤태는요? 저는 뭐 네. 한 5년 동안 야구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은 선수들이 인터뷰했어가지고 뭐 그렇게 그렇게 인연이 있는 선수들은 많고 방송 같이 한 분들 뭐 송진우 감독님이라든가 아, 예, 예, 예. 뭐 컨트롤 그 마법사죠. 뭐 되게 네. 지금 생각나는 게 감독님인데 그 외에도 되게 다 엄청 많죠. 네. 저도 뭐 제일 그 존경하는 분이 이제 김성근 감독님인데 아, 예 감독님. 지금 83이신데 제가 이제 그 비하인드 그 이야기를 그 말 말씀드리면 지금 최강 야구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원래 보통 평소에 계실 때 한 자리에서 그렇게 오래 앉아 있기가 쉽지가 않대요. 아. 예.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쵸, 근데 그쵸.
야구만 하시면 9회까지 그냥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초능력이에요, 초능력. 야구 사랑. 네, 네. 네. 자, 2825님. 대학생 때 친구 두 명과 셋이서 자취를 했었는데 셋 다 야구를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직관을 다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갈 때마다 큰 점수차로 지고 있다가 말로 홈런으로 역전승을 하고 포스트 시즌 진출에 중요한 경기였는데 대승을 거두고 심지어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경기 중에 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땐 또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한테 야구 승리 요정으로 불리고 있고 플레이오프나 한국 시리즈 때 친구들에게 직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아하. 아까 패배 요정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승리의 요정도 있죠. 저희 그 예전에 그 저 뭐야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염경환이랑 나랑 해가지고 예 무식한 대결이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진 사람이 저쪽 팀 가가지고 이제 남의 팀 가가지고 그러니까 두산하고 기아가 하고 있었는데 두산 응원합니다 해서 두산 응원하는 게 아니고 기아 쪽 가서 두산을 응원하는 거야. 근데 기아가 엄청 이기고 있었거든. 이기고 있었는데 와 두산 이겨라 두산 이겨라 그랬는데 기아가 그때는 많이 이기고 있어서 이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응원하는 사이에 역전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염경환이랑 저랑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네네. 네. 예. 아 앞서서 네. 네. 예. 아, 윤태가 그 시구했던, 예, 예. 아, 이게 2017년 8월 16일인데 광주에서 열린 기아 대 NC전. 아, 승패 여부가 이제 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결과를 찾아보니까 4대 3으로 기아가 승리를 했대요. 와, 최영호 선수가 2타점 이 결승타로 이겼다고. 와, 승리 요정이었네요. 근데 그래, 지금 생각나는데 연패 중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계속 진이가 혹시라도 진 거 아닌가. 왜곡됐나 기억이.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네. 연패 중이었다가 제가 가서 연패를 끄는 거 아니었나. 네네. 예. 네. 3284번이에요. 네. 부모님이 광주구장 앞에서 포장마차를 하셨어요. 저도 주말마다 가서 도와드렸는데 이종범 선수랑 김종국 감독님 등등도 만났죠. 선수들은 이긴 날에 자주 오시더라고요. 라고. 아 이제 끝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기분 좋게. 일요일 날은 쓱 가고 월요일 이제 쉬니까. 네, 정관이님. 20대 때 회사 사장님께 아프다고 거짓말해서 조퇴하고 여자친구랑 야구장에 갔는데요. 너무 열심히 응원했는지 중계 카메라에 잡혔나 봐요. 야구 광인 사장님께 딱 걸려서 다음 날 진짜 엄청 깨졌습니다. 진짜 거짓말하고 야구장 절대 가지 맙시다. 언제 화면에 잡힐지 몰라요. 예전에 뭐 이것 때문에 뭐 범인도 많이 잡고 우리가 뭐 퐁퐁퐁 이렇게 바람 피는 양반들도 꽤 잡아냈죠. 예. 네. 자, 사연 소개된 분들 중 몇 분을 뽑아서요. 수면 음료 챙겨드릴게요. 이 수면 음료 도바 한 통 먹고 지금 자게 그냥.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프로야구와 관련된 특이하고 재밌는 토픽, 뜨거운 토픽 만나볼게요. 체리필터입니다. 낭만 고양이. 자, 윤태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태, 오늘의 뜨거운 단어 프로야구와 관련된 토픽 준비했죠? 네, 프로야구와 관련된 뜨거운 토픽 시작해볼게요.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뜨거운 토픽입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하면서 원정 경기를 보기 위해 다른 지역 야구장을 방문한 사람들끼리 근처의 맛집과 카페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16일 프로야구 커뮤니티에는 대전 야구장 주변 맛집을 추천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경기 시작 전 후에 식사한 맛집 정보부터 1박을 한 정보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프로야구는 코로나19 때문에 관중수 제한, 마스크 의무 착용, 취식 금지 등등의 규제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규제가 사라지면서 지역 상권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카드 회사가 전국 9개 야구장 주변 상권의 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야구 경기가 열린 날 야구장 주변 편의점의 하루 평균 매출은 2019년 대비 26% 증가, 음식점은 12%, 커피와 음료업은 15%나 매출이 늘었다고 하네요. 야구 경기도 보고 지역 상권도 살리고 너무 좋은데요? 주변 그 야구장 맛집 꽤 많이 있죠. 문학경기장도 엄청 많이 있는데 거의 주변에 돼지갈비도 맛있고. 네. 아 저는 근데 주로 이제 경기장 안에 있는 식당을 네 이용하다 보니까 주변 맛집 아 뭐
부상 사직구장 경기 뭐 끝나고 회식할 때 네네네. 네, 뭐 그런 거 주변에 갔던 거. 그 저 구장 안에서는 맛있는 게 뭐예요? 구장이요? 네네. 그 거의 식당 구장 식당이었어. 어허. 뭐 거기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 타율은 나오니까. 네, 그냥 네네. 식판에 밥 이렇게 받아가지고 먹거든요. 네. 어허. 잠시 아 근데 그 안에 뭐 치킨이나 네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다 맛있기 때문에. 잠실구장 밥이 맛있나요? 어 윤피가 얘기를 했네. 예. 어 윤피는 어떻게 알죠? 잠실구장 밥 맛있는 걸? 아 이거 서울 사람이니까 알죠. 아, 아 중계를 하셨나 봐요. 아 예전에 윤희준 PD 왜냐면 라디오 중계를 했잖아. 아 그러니까 알지. 라디오 중계를 하던 시절 엄청 오래전 아니에요? 아니 윤희준 PD가 아 요즘에도 하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한 73 됐나? 죄송합니다. 어? 야구 중계했으면 73이신데 원년 출범인데 나 6학년 때 요즘에도 한대요. 어, 아니 재밌어. 근데 라디오로 듣잖아요. 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요 그거. 그럼, 진짜. 진짜 좋지.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요즘에. 죄송합니다. 아니, 예. 너무. 자, 어 인천의 문준호인가? 어 인천의 준호 같은데. 아 근데 사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시즌이 시작되면 매일매일 야구장에 가는데 까지는 느낌 있는데 야구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시작하기 전에 잔뜩 취하거든요. 이거 인천의 준호 맞아요. 저랑 맞아요? 야구장 가면 4회부터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 진짜요? 어 맞네. 아시는 얘 맞는 분이시구나. 것 같아. 그럼 아시는 분이네요. 어 너무 신이 나니까. 애원은 이거 없습니다. 소풍 간 것 같잖아요. 네 다음 네. 뜨거운 토픽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오는 4월 마지막 주에는 61주년 스포츠 주간을 맞아서 KBO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입장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할인 행사는 4월 28일 금요일부터 30일 일요일까지 3일간 열리는 KBO 리그 15경기가 대상이고요. 경기당 최대 2,600명에게 5,000원씩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구단별로는 SSG는 내야, 외야, 4층 일반석 2,600매, LG는 외야석 선착순 2,600명, KT는 외야 자유석과 5층 스카이존 2,600매, 어허. 롯데는 중앙 상단석 2,600매, 한화는 특화석을 선착순 2,600명에게 5,000원씩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요. 자세히 알아보고 할인받는 것도 좋겠죠? 그 저 구장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여자 이제 할인해 준다 그러니까 아파트 이렇게 쓱 높은데 이렇게 살면은 거기 보이거든. 아 구장이 보이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오. 그리고 예전에 뭐 아까 그 라디오 중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인천 이제 도원구장이야. 그러면은 그날 졌는지 안 졌는지를 뭐로 아냐면은 중계를 못 보면 소리로 알아요. 으아! 이러면 그거 이긴 거야. 연안부두 떠나는 배야. 이거 나오면 이긴 거야. 아, 그렇죠. 네네.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뜨거운 단어 윤태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어는요, 프로야구였어요. 네. 9248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전 야구를 약 20년 동안 좋아하는데요. 처음 야구장 갔을 때가 2012년 중학교 수학여행 삼성과 두산 경기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엔 대구 경기장에 갔었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인천부터 부산까지 야구장 투어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야 삼성 라이온즈 얘기하니까 아직도 제가 그 조그만 이 백을 딱 갖고 있는데 어린이는 꿈과 희망 해가지고 사자가 이 저기 뭐야 그 야구공 물고 있는 거 있거든요. 네. 예. 또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그 가방이 그렇게 커 보였는데 이제는 복주머니만 해요. 네네. 아니 저는 예. 그 최근에는 진짜 축구만 하고 네. 또 축구 경기만 찾아보니까 네. 옛날에 그 야구장 다니고 야구 경기 봤던 게 지금 막 이야기를 들으니까 새록새록 떠오르고 어허. 갑자기 야구장 너무 가고 싶어졌어요. 아 요즘에 너무 좋죠. 좀 있으면 너무 뜨거워지니까. 그러니까요. 아 가봐야겠습니다. 이거 살랑살랑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저 오늘 저 뜨거운 단어 요거 어디에서 또 저 확인해 봐야죠 윤태. 네 다음 네. 주 뜨거운 단어는요 뜨상 인별그램 sbs.hot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의 영상 감독 오 감독님이 찍은 고화질 4K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윤태가 그 뭐 항상 그 뭐 사진첩처럼 뭐 찍어놓는 게 있는데 뭐.
뭐 커지는 하트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단계가 있다며요. 그거 하면서 이제 아니, 인사 나누면 되겠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오 감독님이 항상 네네. 그 네 개의 사진을 썸네일 찍는다고 네 장을 찍어 가시거든요. 예, 근데 예. 제가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네 장씩이나 4분할로 그래가지고 항상 고통스러워해서 오늘은 생각해 왔는데 작은 하트 점점 이렇게 예, 예. 작은 그 커지고 또 커지고 네, 또 커지는 거를 오늘 고민해 왔는데. 네네. 좀 보내주세요 의견. 아 어떻게 4분할 찍어야 될지. 네. 윤태 항상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안녕. 만나요. 에러.